지금 16강이에요. 안녕하세요. 16강전 이대강 선수 대 김종택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진 분들이 식사를 하시러 가셔가지고 저는 수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진승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스텝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빈 틈을 간단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대강 선수가 1포인트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1대0이고요. 김종태 선수 1치 포인트 먼저 따라갔습니다. 1점 따라갔고요. 아, 지금 경기 조작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예, 예. 자, 어떻게 방송 잘 하고 있었나요? 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조작하느라고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 죄송하네요. 보시는 분들. 지금 이대강 선수하고 김종택 선수 게임이 지금 16강 이제 게임 시작했는데 16강 경기 중에서는 메인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김종택 선수나 지금 이대강 선수 둘 다 랠리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선수들이라 방패와 방패 대결이죠. 아, 네. 팅클 보스트 아주 뭐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대강 선수 꽤 올라갔죠?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지금 9대 3입니다. 8대 4. 맞아요? 아, 이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맨날 핸드폰만 보다가 씨. 세트고. 아, 천천히 좀 하시죠. 누가 이겼어? 이거 두 개구나. 우리 여기 시작했어. 어? 다른 데도 해야지. 자, 우리 충북 연맹의 아니, 이거 안 써도 돼요. 우리 충북연맹의 김강원 선수시죠? 네네. 네,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청북도 소속으로 있고요. 네, 나이는 32살이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강원 선수, 조금 아까 그 이승준 선수랑 게임 봤는데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코트가 그 훈련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네, 네. 아, 아니, 훈련은 네. 인천에. 아, 인천에서 네. 하시고. 아, 여기 코트가 좋아서 네. 이쪽에서 할 수 있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제가 본 코트 중에서는 여기 그 뭐 동호인이라 선수만큼 많이 접해보진 않았더라도 굉장히 요 근래 건축된 그 코트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코트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쳐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쪽에? 일반 보드 코트보다 공이 훨씬 더 네. 제가 이제 치는 대로 나와서 네. 너무 좋아요. 맞는 느낌이 너무 그렇죠. 좋아요. 이 바닥도 보통 지금 일반 저희가 그 뭐 ASB나 다른 코트의 바닥에 비해서 좀 더 밝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뭐 유리 코트도 그런데 좀 예전에 샌딩을 해서 좀 거칠었다면 여기 바닥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면이 되게 매끄러운 것 같으면서도 네, 네, 네. 또 그립이 잘 먹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김광원 선수의 그 주특기가 어떤 건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드라이브 위주로 좀 많이 부각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요즘에는 좀 공격적인 사실을 많이 구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이제 방송 해설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우리 저기 승혁 씨가 같이 해설하면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한 게임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앉아서 제가 조금 해보면 익숙해져. 그리고 팬이 많이 생겨. 하면. 껴야 되나요? 아, 껴도 됩니다. 네, 끼셔야지. 아, 지금. 세트가 4대2고요. 김종택 선수가 4점, 이대강 선수가 3점입니다. 나이트 2점. 지금 한 분은 서울에서 마스터급으로 운동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군포 또는 수원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김종택 선수랑 많이 친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 아, 예. 근데 저는 사실 잘 친하지가 않아서. 아, 친하지가 않으세요? 근데 많이 치는 거는 많이 봤어요. 네,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아, 실제 선수분들이 아마추어 경기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떠세요? 이를테면은 실력 수준이 여자 국가대표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마스터급의 입상권에 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여자 선수들이랑요? 네. 우리 동호회 마스터급의 입상자 수준과
지금 국가대표로 여자 대표 선수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래 예 좀 그래도 진짜 좀 대등하게 갈 것 같아요 엄청 힘들게 좀 힘들게 갈 것 같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진짜 마스터분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늘도 여기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실력들이 엄청납니다 예. 지금 스코어가 김종택 선수가 4점, 이대강 선수가 6점이고요 개인적으로 저 두 선수와는 좀 많이 운동을 했었고요 저는 근데 참 인성들이 좋으세요 저보다 더 형님들인데 아... 스쿼시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일반인들이 실제 회사 생활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가져서 두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해서 이렇게 대회 때마다 입상권 또는 탑 10에 드는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국가대표 선수분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실 때 주로 어떤 훈련을 많이 합니까? 이를테면 기술, 또 체력, 또 여타 많은 그런 훈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국가대표를 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선수분들 예. 네, 아, 네. 선수분들 보통은 이제 게임 훈련도 많이 하고 보통은 네. 이제 뭐 패턴 연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인분들은 일단 김 치는 거는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체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어색하시죠? 지금 이게 잘 안 들려요 지금 아 그래요?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지금 땀 때문에 아 젖어가지고 얘가 조별 리그는 끝나고 이제 토너먼트로 아, 네. 하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이게 16강전이거든요. 네, 아 16강. 네, 예선전에서 조 1위로 올라간 분들과 아... 16강전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마스터분들만 모여가지고 네. 대회를 진행하는 거죠? 보통 마스터, 챌린저, 새내기 이렇게 세 가지 세 그러니까 레벨별로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코리아 스포츠 스쿼시 TV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고 또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이파이브에서 많은 후원을 또 받았습니다 랠리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